내가 걸림돌처럼 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것 것 또한 같아요. 배려다. 진짜 너무 사랑하니까 또 이건 또. 사실 그때 나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속마음은 또 그렇지 않았어. 그래서 마음의 한켠에 조금은 이제 시간을 갖자든가 아니면 좀 나를 좀 잡아주기를 속마음은 좀 바랬던 것 같은데. 근데 좀 서운했나? 그 당시는 좀 약간 원망 아닌 원망을 하긴 했지. 왜냐면 그냥 바로 이제 알겠다고 그 당시에는 했었으니까. 진짜. 왜안 잡아 또? 그러니까 웬만하면 헤어지자는 얘기를 안할 남자인 걸 아니까 또 잡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래, 한 번은 잡지. 그러니까. 시간을 갖자든가 아니면 좀 나를 좀 잡아주기를 속마음은 좀 바랬던 것 같은데. 근데 오빠가 그때 솔직히 한국 오라고 했으면 갔을 것 같아. 뭐야? 엑스는 자기 잡았으면 잡았을 거라 그러고 리콜리언은 오라 그랬으면 온다 그랬을 거. 그렇지. 근데 오빠가 그때 솔직히 한국 오라고 했으면 갔을 것 같아. 근데 그러긴 또 오빠가 그러지 않을 걸 아니까 내가. 그러니까 좀 너무 서로를 몰랐네. 모르는 건데 너무 잘 알아서. 오빠, 나는 나대로 오빠를 배려한다고? 맞아. 자, 안 잡고? 오빠 나름대로 나를 배려한다고?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고? 만약에 기다려달라고 했으면 2년 기다릴 수 있었어요? 저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다렸을 것 같아요. 진짜 이런 사랑도 있구나. 저런 사랑을 꼭 경험해보고 싶다. 와.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다렸을 것 같아요. 첫사랑이니까 그 당시에는 많이 많이 힘들었어요. 그리고 그 다음 연애는 언제쯤 하셨어요? 설마 안 했어? 근데 그때 연애한 이후로는 사실 연애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한 2, 3년 동안은 연애를 안 했던 것 같아요, 제가. 그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오는 게 무서워서 좀 연애를 할 기회가 있어도 약간 좀 못했던 것 같아요. 와, 아우, 너무 안타깝다, 이 정말. 아주 많이 힘드셨나 보다. 기다려도 됐을 뻔했네요.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. 어차피 연애 안 했을 건데, 아니 못 했을 거 근데 뭐 시간만 따지면 돌아오는 시간이니까 헤어지자고 안 했던 게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.